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고 믿었건 형은 탐욕스러운 이리에 심성을 지녔고 아우는 심약한 고라니에 불과하였다. 형님, 우는 형님의 주상 같은 채찍 앞에서도 쥐를 자인하지 않았을 만큼 강직한 성품이고 향이는 형을 감싸는 우애를 보여줬사옵니다. 사제분들 너무 질타하지 마시옵소서. 석수 형님 말씀에 맞사옵니다. 우와 향이는 형님의 대를 이을 만한 제목이옵니다. 본부의 가문이었다면 나 또한 자네들처럼 여겼을 것이다. 허나 우봉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천하 권세를 이어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에 굽힐 줄 모르는 강직한 성정은 사득한 무리들의 간계에 쉽게 넘어가 휘둘릴 수 있고 향의 유약한 성품은 정적의 도전을 가차없이 처단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그러니 내 어찌 자식 형제에게 권세를 물려줄 수가 있겠느냐. 우와 향의 기질이 충수와 진지의 반만 닮았어도 내 마음을 놓을 것이다. 마음을 놓을 것이. 사위, 어쩌자고 등판이 이토록 누더기가 될 때까지 시중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단 말인가? 죄도 없이 아버지께 용서를 빌 순 없사옵니다. 사위가 권력의 속성을 안다면 그리 말하지는 못할 것이네. 그 무슨 말씀이옵니까? 문화시중께서는 사위의 부친이시기 전에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일세. 천하 권세를 쥔 사람은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경계하고 용서치 않는 법일세. 하오면 어쩌면 이번 일로 시중께 오서 사위에 대한 신망을 거두시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실 것일세. 이 모두가 아버지의 신망을 잃게 하려는 향의 꿈의 계책일 것이옵니다. 사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네. 괜히 아우와 시중의 총애를 다투어 시중의 심기를 불편케 할 생각일랑 말고 몸을 낮춘 채 사위를 떠받쳐줄 인재들을 주변에 불러 모으게. 그것이 장차 시중의 권세를 이어받을 첩경이 될 것일세. 장인 말씀에 따르겠사옵니다. 문화시중, 짐은 장차 어전회의와 조회를 폐할 생각이요. 황상폐하,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황상폐하께서 어전회의와 조회를 폐하시온다면 장차 이 나라 국정을 누가 이끌겠사옵니까? 문화시중께서 국정을 맡아주시오. 예? 짐이 문화시중에게 무엇을 속이겠소? 허심탄회하게 말하리다. 짐이 비록 황제의 용상에 지금 앉아있으나 십수년 전 태자의 자리에서 폐위된 사람이오이다. 황상폐하, 정사년에 폐위된 일로 신에게 원한을 품고 계시옵니까? 문화시중께서 선왕제를 폐위시키고 짐을 폐태자시킨 것은
문화시중의 사사로운 결단이 아니라 거병의 대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짐이 잘 알고 있거늘 어찌 문화시중에게 원한을 품을 수 있겠소이까? 황상 배하께서 신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오니 황감할 뿐이옵니다. 정사년에 짐을 폐퇴자시켰던 조정 중신들이 아직도 조정의 요직에 앉아있거늘 짐이 무슨 권위로 정사를 살필 수가 있겠소? 조정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짐과 조정 중신들 모두가 불편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요. 짐은 오랜 세월 황도를 떠나 있었소. 또한 근자의 늙은 육신의 병마가 깃들어 조정을 관장하고 나라의 막중 대사를 논의하고 지세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짐이 이 나라 사직과 황실을 위하여 문화시중에게 중심으로 당부하건대 이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오. 황상 폐하께서 신에게 어의를 기탄 없이 드러내시오니 신 또한 황상 폐하의 진심을 믿고 황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문화시중 고맙소. 짐은 문화시중을 믿을 것이요. 황상 폐하께서 이 사람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말씀을 드리노니 앞으로 조정회의를 비롯한 국정의 중대사는 이곳 교정도감에서 논의를 할 것이요. 오늘 이후 조정 중신들께서는 날마다 빠짐없이 교정도감에 출석하도록 하시. 교정도감은 희종 황제 치세 당시 청교 영리들이 최충원 부자 암살을 모의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최충원이 암살을 모의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영은관에 설치한 기구였다. 희종이 폐위되고 강종 황제가 즉위한 뒤 강종 황제가 최충원에게 국정을 일임한 뒤로 최충원 권력의 핵심 기구가 되었다. 무인정변 초기의 권력이 군부 수장들의 합의기구인 중방에서 나왔다면 최충원은 중방 대신 교정도감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른 것이다. 조대부께서 어찌 수심에 잠겨 계시옵니까? 나라의 중대사가 조정이 아니라 교정도감에서 나오고 있건 국록을 먹는 처지였지 안색이 편할 수가 있겠는가? 김 장군 같은 충의로운 장수가 난신적자가 독반치는 국정을 바로잡고 황실과 사직을 평안케 해준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야.